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 단골 질문 2탄을 준비했어요. 면접뿐 아니라 웹 개발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이니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쿠키와 웹 스토리지. 오늘은 브라우저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약, HTTP 기억하시죠? HTTP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내고 접속을 종료해요. 그리고 통신이 끝나면 상태, 예를 들면 인증에 쓰이는 상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으로 계속해서 통신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통신을 할 때마다 새로 연결을 해줘야 돼서 클라이언트는 그때마다 인증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도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유저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로그인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두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브라우저의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소를 뜻해요. 브라우저의 저장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저장소에는 쿠키와 HTML5부터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까요?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어플리케이션 탭을 확인해보면 스토리지가 보이시죠? 웹 스토리지의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 그리고 쿠키가 보이네요. 웹 스토리지와 쿠키 모두 해당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저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쿠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작은 데이터 파일이에요. 이름, 값, 도메인 정보, 경로 정보, 만료일자와 시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지만 매번 서버에 전송이 되고 저장 용량이 작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HTML5부터는 쿠키의 단점을 보완해 등장한 웹 스토리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웹 스토리지는 쿠키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클라이언트에 저장만 할 뿐 서버로 전송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키와 밸류의 값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죠. 웹 스토리지는 지속성에 따라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 자체에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종료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세션 스토리지는 탭 윈도우 단위로 생성이 되고 탭 윈도우를 닫을 때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예제들이 있죠. 해당 사이트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면 좋을까요? 각 스토리지의 특성을 살려서 자동 로그인 기능은 로컬 스토리지, 입력 폼 정보나 비로그인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할 땐 세션 스토리지, 다시 보지 않기 팝업창은 쿠키를 이용하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브라우저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발 공부를 하면 느끼는 거지만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다룰 테니까요. 코드온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